김비서한테 놀이공원, 레스토랑, 유람선을 통째로 빌린 블록버스터급 데이트를 보여줬어. 그러니까 이제 평범한 남자를 만날 수 있겠어. 아니 그러려고 소개팅 나간 거 아니야? 오잉? 剧《大爆棚》投资女主豆腐烤着焦，韩剧《机密书为何那样》开播第三季收视高达8.1，创下该剧播出最高纪录。啊，一定是因为剧情来到咱们不是剧副会长，因为女主狂吃醋。김미소 비서는 어디 가고 김지아 비서가 온 거냐는 뜻으로. 김비서님께서 일만 하시느라 이제야 처음으로 소개팅 한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느끼는 바가 많거든요. 네, 뭐. 완전 잘 되고 있나 봐. 첫 만남에 이 정도면 거의 커플 예감 100% 아닌가? 우리 오너는 아나? 보자마자 이 사람이구나 싶어서 심장이 막 나대는 그런 느낌? 정 불안하면 지금이라도 연락해. 소개팅 잡고 오라고. 아, 뭐 불안? 김비서! 실망이군, 김비서. 이런 불성실한 태도 굉장히 실망스러워. 아니면 혹시 제가 소개팅해서... 무슨 말도 안 돼! 내일 체육대회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이렇게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신 건 아니야? 따라 알고 있네, 김비서. 내가 체육대회 얼마나 신경 쓰는지 뻔히 알면서 전날 소개팅을 잡다니 이게 말이 되나? 좀 이따 하는 2인 삼각 경기 제가 김비서님이랑 파트너거든요. 아, 네. 우리 같이 잘해봐요. 몇 커플이 탄생할지. 이게 커플 될 확률이 거의 80%에 육박하는 게임이거든. 뭐? 오, 봤어. 내년부터 사내 체육대회 폐지야. 유치해서 정말. 일어설 순 있겠어요? 됐어. 내가 걸을 수 있어. 이게 뭐가 돼요? 얼른 제대로 기대 보세요. 아, 괜찮다니까. 아, 얼른 제대로.